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벽으로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3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노획된 러시아군의 BM-21 그라드 다연장포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지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지움 근처에 만들어둔 우크라이나군의 참호를 확인하고 그곳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우크라이나의 25여단을 공격하였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정확히 공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급하게 대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의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헬기 모습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투입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스탈에는 탈출하지 못한 민간인이 많다고 합니다. 약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마리우폴을 지키는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식량과 탄약이 얼마 남았는지는 말해줄 수 없지만 식량이 떨어지면 새라도 잡아먹어서라도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공장 내에 기념물로 설치된 T-64A를 다시 떼내어 복원한 뒤 포위를 풀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이곳에서 스쿠터를 만든 부비트랩이 터졌다고 합니다. 세 번의 큰 폭발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레지스탕스가 한 것을 추정 중입니다. 지미니 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이곳에 있는 러시아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방공부대입니다. 이들은 S-309E 대공미사일 시스템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공군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공부대가 이지음에 증원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수호24M입니다. 빠르게 공격을 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요새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수부대들입니다. 이들은 후방으로 침투하여 러시아군 장비에 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격을 통하여 러시아군이 모여있던 집을 파괴시키는 데 성공하고 장갑차들도 여러 대 파괴시키는 데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79여단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파괴된 러시아 장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81여단입니다. 이들의 포병대는 러시아군 장갑차, 탄약고가 모여있는 곳을 확인하고 대규모 포격을 진행하여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5월 9일 승전 기념일을 위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이곳에서 방공 시스템이 또다시 작동했습니다. 발사체는 요격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니콜라엔코 우크라이나 의원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막지 못하면 한국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주통일 실천연대는 어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전범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군사 조직이 동부 접경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멈추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를 막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주통일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 110만 명이 러시아 영토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반 고르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2014년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집으면서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반 고르드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경 조약을 파기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 석유 및 가스에 대한 EU 금수 조치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찬성 반대를 하고 있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면 같이 공격을 하여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합병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앞으로 11일 동안 국제 특수작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군용 차량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헝가리 총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러시아가 5월 9일에 종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으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추가했습니다. 폴란드는 헝가리 MOL 확장을 거부했습니다. 헝가리에 대한 압박입니다. 나토군은 루마니아의 보호를 위해 루마니아 국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추가 증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히틀러가 유대인이라며 광역 도발을 시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격노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중립을 푼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장비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러시아에게 히틀러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구에 이스라엘 정부가 신나치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역 도발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러 모스크바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UEFA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국제무대에서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